너무 평범한 인사죠, 뭐. 안녕하세요, 편승엽입니다. 그동안 이제 참 바쁜 세월을 많이 보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지인들과의 어떤 소중한 추억도 많이 만들고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찬찬이 제가 이제 데뷔는 90년 정도 했는데 처음에 물론 저도 전혀 모르는 그런 세계 가요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패는 있었죠.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다시금 정비하면서 앨범을 다시 만들게 된 게 이제 찬찬찬이었는데 그게 한 92년 정도 그때 작업을 해서 활동을 시작을 했죠. 이게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리라고는 뭐 아예 상상조차 하진 못했죠. 불과 뭐 한 몇 년, 3년 정도 찬찬찬이 나오고 바로 히트를 했기 때문에 무명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방송을 하는데 아마 감독님들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왜냐하면 노래를 뭐 좋아하면 박수 정도 치고 노래를 뭐 크게 떼창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그렇게 부르는 일이 많진 않았는데 제가 나가면 막 거기에 관중들이 모든 분이 쉬지 않고 노래를 제가 부르는 노래소리보다 더 크게 부르실 정도로 어리둥절했죠. 저는 그때 매 시간마다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느낌이었고 또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그런 반응이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던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순위로 따져야 되겠죠. 순위로 뭐 1위를 한 건 당연하고요. 근데 1위를 몇 년간 했었으니까 제가 94년도부터 히트가 돼서 각종 차트의 트롯 부문에서는 뭐 1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제가 짧은 시간에 고생 없이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생긴 장르가 신세대 트롯이라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전만 해도 뭐 트로트는 뭐 그냥 그냥 트로트 이런 얘기들 했는데 신세대 트롯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 관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네. 장윤정 씨가 대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는 뭐 미스트롯에서 송가인 씨라든지 뭐 미스터트롯에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런 정도의 인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바빴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 나이나 이런 상태로는 자신 없을 것 같고요.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젊음이 있고 그런 시기라면 저도 한번 당당하게 대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편승엽이 나오면 뭐 임영웅이나 뭐 영탁 이 친구들하고 한번 해봐야죠. 네, 겨뤄볼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렇게 큰 스타들을 어떻게 봐요 제가. 언제 한번 만나야 되는데 저도 만나면 사인 받아야죠. 사진 찍고. 국민 가수 뭐 트로트계의 왕자, 뭐 신사.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건 이제 아이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한국의 주윤발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 일간지에 일면에 한 페이지가 다 그 기사로 도배한 적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유명한 스타분에 제가 비교가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죠. 아마 근데 얼굴이 커서 또 넙대대한 그런 얼굴 때문에 그런 소리도 듣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인기, 아 물론 그런 생각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녀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누구라고 얘기해야 알아보실 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여러 가지로 제약이 덜 따르니까 생활하는 데는 너무너무 편하고 좋기는 해요. 근데 가끔은 이제 제 주변 분들 때문에 그래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아직도. 그런 분들한테는 누군가 알아봐줘야 되는데 못 알아봐줄 땐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아주 오래 전,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오히려 있죠. 가수가 되기 이전에, 예, 가수가 되고 나서 꼭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 가족들에게 등한시했던 그런 시간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그 전으로 돌아가면 아주 어릴 때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아이들이 있고 이 어린 아이들을 본다는 게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도 그렇겠지만 저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제가 또 역시 어른이 된 지금보다는 어릴 때에 부모 품속에 있는 자식이 더 그립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식 노릇을 많이 못해서 그래서 그때로 가고 싶은. 잠깐만요. 부모님 생각하면 다 그래요, 마음이. 아, 왜 이러지? 눈물이 제가 원래 많아서. 그래서 술 먹을 땐 슬픈 노래 안 불러요, 저. 술 먹을 때 기분마저도 그런데 그 노래를 그런 걸 부르잖아요. 그럼 막 눈물 나서 노래 못해. 눈 괜찮나요? 뭐 저를 낳으신 부모님, 제 아이들, 뭐 그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아서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제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해서 그럼 뭐 가족 떠나서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가수 편승엽이라는 자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인간 편승엽의 자리도 있지만 가수로서의 제 자리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조금 어깨는 무겁지만 그래서 더더욱이 쉴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건재하다는 거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가수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너무나 그 과분한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이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멋진 노래로 예전만큼 노래를 잘하진 못하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로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디찬
와서 나를 향해 웃음을 던지면서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그러나 멈출 수 없다는 그 말 사랑을 할 수 없다는